김선태 선생님과 함께하는 야! 신나는 동영상이다. 오늘 또 돌아왔네요. 오늘의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첫인상입니다. 첫인상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내용을 얘기해 볼 거고요. 두 번째가 아니땐 굴뚝에 과연 연기가 나겠느냐 라는 추리소설을 한번 써보도록 할 겁니다. 첫인상이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첫인상이 웬만하면 변하지 않고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첫인상이 중요한 거겠죠. 처음에 뭔가 호감이라는 인상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별다른 일이 없으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호감을 가지게 되죠. 그죠? 우리가 호감을 처음에 가졌으면 계속해서 별다른 일이 없으면 호감을 가지고 비호감이다 혹은 극혐이다 이런 인상으로 시작을 했으면 웬만한 일이 없으면, 별 일이 없으면 계속 비호감으로, 왠지 모르겠는데 저 사람을 보면 뭔가 기분이 나빠져 이런 비호감으로 시작을 하면 계속 비호감으로 가겠죠. 그런데 이게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첫인상이 관계를 결정하는데 아주 큰 영향을 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첫인상이 모든 것을 좌우하느냐? 그렇지는 않죠. 호감으로 시작했는데 되게 제 느낌 좋은데? 라고 시작했는데 뭔가 운동도 잘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 되게 잘해요. 나한테도 되게 잘해줘요. 그럼 어때요? 이 호감도를 상승시킬 수 있는 것들을 나한테 계속 보여주죠. 그럼 어떻게 돼요? 호감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점점 어떻게 커지겠죠. 그렇죠? 그런데 호감도가 높아지는 것들을 하긴 하는데, 운동도 잘하고 친절하게 잘 가르쳐주고 하는데 나는 더러운 걸 싫어해. 근데 이 친구가 틈만 나면 여기다가 이렇게 손을 넣고 막 파요. 그리고 되게 비호감을, 호감을 떨어뜨리는 행동을 한단 말이죠. 반대로 호감도를 떨어뜨리는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점점 호감도를 상승시키는 걸 하지만 더러운 걸 정말 싫어해요. 그래서 호감도를 높여주는 것과 호감도를 떨어뜨리는 이 행동이 완전히 효과가 상쇄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처음에 가졌던 이 호감이라는 정도가 어떻게 돼요? 유지가 되죠. 딱 그냥 그 정도로만 좋아요. 그냥 그 친구는 오늘 뭐 좋은 느낌인데 그냥 그 정도로 계속 유지가 된단 말이죠. 그렇죠? 상승과 없애는 이 효과가 두 개가 동시에 똑같이 일어난다. 그러면 호감도가 유지가 됩니다. 그죠? 비호감도 마찬가지. 얘가 웬만큼 나에게 잘해줘봐야 호감도 좋아 높아지는 일을 하는데 그냥 그 안 좋은 이미지 걔가 계속 유지가 되면서 뭔가 그냥 나한테 친절하게 말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것들이 호감을 떨어뜨려요. 그러면 이 호감과 완전히 똑같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계속 비호감이 생긴다. 그냥 쟤 왠지 기분 나빠? 이 정도가 유지가 되겠죠. 그죠? 사람은 감정에 대해서도 이렇게 자기가 처음에 가졌던 감정을 부정하고 싶어하지 않아 합니다. 왜냐면 내가 처음에 판단을 한 거니까요. 내 생각이 틀렸다는 걸 별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하는 성향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좀 무식한 말로 관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관성. 이 친구는 관성에 젖어 있어 잘 안 쓰는 말이지만 여러분들은 뭔가 자기가 처음에 했던 걸 계속 유지하고 싶어해. 이걸 관성입니다. 우리가 운동에서 얘기하는 관성이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운동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한다라는.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이 물체들은요 관성이라는 성질을 타고나요. 그러니까 운동에서 말하는 관성이란 운동을 뭐한다? 유지하고 싶어하는,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물체가 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 얘는 한번 운동을 시작하면 누가 건드리지 않으면 알짜 힘이 0이면 계속 그걸 유지하고 싶어한다라는 거죠. 이게 관성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다?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관성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버스를 타고 있다가 정지에 있다가 차가 갑자기 출발하면 이 사람은 계속 정지에 있고 싶단 말이죠. 관성에 의해서. 그러면 어떻게 돼? 나는 가만히 있는데 자다가 앞으로 가보니까 뒤로 꽈다. 자, 이번에는 어때요? 이렇게 쭉 달리고 있습니다. 쭉 달리고 있어요. 그러면 얘도 계속 달리고 싶어하는 성질이 생겨야 있겠죠. 그죠? 처음에 관성이 있으니까 가고 있던 걸 유지하고 싶어해요. 근데 차가 끼익 서면 어때? 나는 계속 가고 싶어하니까 앞으로 꽈다. 이렇다라는 얘기. 이게 뭐예요? 운동에서 말하는 관성이다. 그리고 그 결과다. 우리가 먼지를 털거나, 그죠? 그 다음에 뭐야? 여기 서 있는 거를 빡 치거나, 여기 테이블 보가 있고 그 위에 화분 같은 걸 얹어놨을 때 팍! 땡기면 어때요? 계속 멈춰있고 싶어 하기 때문에 유지가 된다라는 뜻이죠.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이 과연 운동에서 어떻게 나타날 거냐 한번 살펴보면요. 당연히 운동은 힘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힘과 운동은 선생님이
수십 번 얘기하고 있죠. 그 간단한 말을 계속 똑같이 시작하고 있으니까 그 말을 일단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면 외워놓고 상황에 계속 그 말로 돌아가서 적용을 해보시면 조금씩 내 걸로 받아들여지게 될 겁니다. 결국 이 관성이란 얘기는 안땡물통에 연기 날까 이 말과 좀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연기가 나는 굴뚝을 봤어요. 뭐라고 짐작하죠? 그렇죠. 아, 누가 불을 뗐구나 밑에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 연기가 나는 결과를 보고요. 아, 불을 뗐구나 라고 하는 뭐예요? 원인을 생각하게 되죠. 반대로 우리가 불을 뗐다 라고 하면 어때요? 원인을 보는 거죠. 불을 뗐다 하면 결과 어떻게? 아, 연기가 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인을 보면 결과를 예상할 수 있고 결과를 보면 원인이 뭐다 라고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운동은 결과예요.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뭐예요? 운동의 변화와 결과입니다. 그 다음 힘이 뭐예요? 원인이에요. 자, 힘이 작용했다. 아, 결과로 운동이 변화하겠다라는 거고요. 운동이 변화했다라는 결과를 보면 힘이 작용했다. 근데 이게 알짜 힘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알짜 힘이 0이어서 운동이 변화하지 않는다. 그러면 속력이 어때요? 일정하지요. 그렇죠? 얘가 변해요? 안 변하면 궤도가 직선이다 라고 했죠? 직선을 유지합니다. 등속으로 직선으로 운동하는 결과가 나타나지요. 얘는 알짜 힘과 아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등속 직선 운동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 이렇게 표를 먼저 그려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동, 아 이런 시간과 이동거리 이런 걸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자, 얘는 바로 등속 직선 운동이고요. 그 다음에 힘이 작용을 했습니다. 일정한 힘이에요. 일정한 힘 작용은 어떻게 되죠? 운동이 변할 텐데, 변화시키는 효과가 일정하니까 운동도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일정하게 변한다라는 내용을 넣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운동이 일정하게 변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 계속 얘기하자면 뭐예요? 그러면 속력이 빨라집니다. 좋아하는 방향으로 내가 마음이 가고 있는데 더 좋아하게 되는 일들을 해요? 아, 더 좋아하게 된다.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서 계속 좋아해서 가고 있는데 반대로 비호감, 떨어뜨리는 행동을 한다. 그러면 호감도가 떨어지겠죠. 속력이 빨라지는 경우와 느려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얘랑 다른 비스듬한 방향으로 작용을 하면 어떻다? 방향도 변하겠다라는 운동과 힘의 관계가 비스듬한 경우는 그냥 방향이 변하는구나 정도 살펴보는 거고요. 같거나 반대에 따라서 살펴보는데 우리가 어떤 힘? 중력이 작용하는 경우를 중심으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만히 놓으면 어때요?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똑같으니까 속력이 빨라지고 반대로 위로 던진 경우는 위로 가고 운동을 하고 있는데 아래쪽으로 중력이 작용하니까 속력이 느려지겠다. 지금 우리가 사실 앞에서 계속 했던 얘기를 반복한 겁니다. 알짜 힘이 0이면 운동이 유지되는데 등속 직선 운동이다 라고 살펴볼 수 있고 알짜 힘이 있으면 운동이 변하는데 일정한 알짜 힘이 작용하면 운동이 일정하게 변한다. 그러니까 속력이 일정하게 변한다. 방향이 일정하게 변한다. 그렇다는 얘기고요. 같은 경우가 반대의 경우 중력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런 것들을 우리 표와 그래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텐데 그 내용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프의 축 이름과 그렸을 때 나타나는 걸 보고 아 무슨 운동이구나 어떤 상황이구나 예상할 수 있게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서 우리 운동 다음을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